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독 영화 크리스천들 안 보지 않습니까? 다 그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극장 와서 안 찾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겁니까? 그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들은 네. 우리 교회에서 그 영화를 아예 상영을 해버리잖아요. 네, 네. 아, 이번에도 이 교회 오빠 그냥 이렇게 막 교회에다가 막 걸어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서 상영하게 하면은 사람들 더 많이 보고 돈도 더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 기동 콘텐츠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객이 없어서 이 영화를 극장들이 안 걸어주는데 네, 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교회에서 보는 거 분명히 은혜가 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의 노력과 네.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플랫폼인 극장에서 그게 1차 산업, 1차 플랫폼이거든요. 네, 네. 극장에서 이게 걸리지 않으면 나머지 이제 IPTV나 이런 데서도 수익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이 시장에서 소비가 되어야만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좋은 기독 콘텐츠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에서 보면 극장은 더더욱 계속 안 해줄 거고 그러면 수익을 여기서 보존하지 못하니까 네네. 그 영화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상영할 수뿐이 없는 네네. 저는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는 그 판권료를 지불을 해요. 네, 하죠. 하죠. 네. 다 하시죠. 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돈 주고 영화 안 보거든요. 교회에서 틀어주니까 공짜로 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기독 콘텐츠는 물론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일반 상업 영화보다 만듦새가 떨어지는 게 있죠. 한계가 네. 있죠. 네. 그렇지만 기독 영화는 극장 가서 보기엔 돈 아까운 영화. 아. 교회에서 그냥 공짜로 보는 영화. 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오빠 같은 경우에 네. 물론 우리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크리스찬 아주 젊은 크리스찬이 그 주인공이시지만 네. 인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보편적인 고난 그리고 네.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세요. 네. 이런 영화가 극장에서 걸려야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이런 좋은 영화가 있대 하면서 찾아와서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독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분이 교회 가서 교회 가는 일은 아,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 일은 잘 없죠. 네. 네네. 간단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땡땡 교회 막 큰 교회에서 교회 오빠 빵 상영하면 당장은 뭐 커넥트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분들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 기독교 영화가 걸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박탈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들에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것들을 조금 참아주고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길게 시장을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산업에서 네.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숫자가 많은데 그럼요. 이분들이 공식적인 플랫폼인 극장에 찾아가서 네.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우린 소비자니까. 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기 편한 시간 지금은 저녁 타임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놓고 낮에 오전에 오후에 영화 볼 수 없잖아요. 네. 저녁 시간에 걸려야만 하는데 그 시간은 상업료만 주는데 크리스천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소비하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테니까 네. 열어주십시오. 일반 한 100석짜리 그 상영관에서 일반 비수기 주중에 한 타임에 10명 이상 드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극장은 한 명이라도 더 드는 영화를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서 소비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회차가 열리고 상영관이 많이 늘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이번에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교회 오빠 귀하거든요. 제가 네. 배급해서가 아니라 네네. 이 영화는 자기 목숨을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귀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전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이제 영화가 많이 알려지나 봐요. 네.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교회 오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볼 수 있나요? 이 부부의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그 고난을 KBS에서
정말로 뛰어난 제작진들이 4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후반 영화화 되면서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 상업영화판에서 뛰어난 분들이 이 이관희 집사님의 삶과 이 가정에 정말로 감동받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정말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일주일, 영화 상영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이제 2주차 되는데 제가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배급을 하잖아요, 이 영화를. 네. 그거는 결국은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게 편하게 제가 소개하고 상영관을 확보하는 게 저의 일인데요. 2주차 넘어갈 때 지금 극장에 50개뿐이 안 남았어요.